뭐 사실 램 8기가로 충분한 사람들은 8기가 쓰는 거죠. 뭐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막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맥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36기가를 씁니다. 여러분, 종료가 삭제보다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비 싹 바꾸고 나서 새로운 세팅으로 처음 찍는 촬영인데요. 저번에 그 언박싱 하면서 찍은 거 보고 와 진짜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4K 세팅으로 첫 촬영할 제품은 바로 얼마 전에 깜짝 공개된 애플의 맥북 에어 M3 제품입니다. 사실 M3 맥북 에어가 발표됐을 때 이제 유저분들의 반응을 좀 봤는데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M2 맥북 에어가 공홈에서 좀 더 낮은 가격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작이 절판이라도 되면은 M3를 살 만한 그런 명분이 좀 있을 텐데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M2 맥북 에어를 팔고 있으니까 굳이 M3 맥북 에어를 사야 될까? 막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디자인도 비슷하고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M3 맥북 에어 직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한테 빠르게 보여드리고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150만원대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시점에 맥북 에어가 150만원대부터 시작? 이거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옵션 딱 열어보니까 램 용량이 8기가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8기가짜리 램 들어가는 노트북을 쓴다고 16기가부터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애플이 자신이 있길래 M3에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램을 겨우 8기가를 박은 거를 세상에 내다 파는 걸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깡통 맥북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M3 제품이고요. 13인치로 구입을 했습니다. 뭐 일단 옵션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8GB 유니파이드 메모리, 256GB SSD. 정말 깡통으로 샀죠. 저는 그리고 미드나잇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미드나잇 컬러가 전작 M2 때의 미드나잇보다 지문이 좀 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요. 오, 일단 와, 이거 또 냄새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종이 냄새는 사실 별로 안 나고요. 이게 또 제품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화학약품 냄새나.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운 미드나잇 컬러.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는 5GT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똑같이 미드나잇 컬러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만 하얀색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있는 소소한 친구들. 그리고 요게 이제 맥세이프 충전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충전 어댑터도 저처럼 이렇게 깡통으로 사시면은 30W 어댑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게 M2 에어 13인치인데 오 들어. M2 맥북 에어고요. M3 맥북 에어요. 동일하게 13인치고요. 두께. 그리고 단자도 심지어 완전히 동일해. 그냥 맥세이프 C타입 두 개. 그리고 여기는 오디오 잭만 있는 거. 펼쳐서 또 한번 볼까요? 오! 역시 새 거의 맛. 이 키보드도 똑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정말 그냥 아무것도 바꾼 게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클램쉘 모드로 모니터 두 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 세팅을 좀 바꿔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양쪽으로 딱 펼쳐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M3부터는 듀얼 모니터로 연결이 가능하다나 M2 맥북 에어에서는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M3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깡통 맥북 구입한 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별로 뭐 후회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M2랑도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이 어떤 옵션으로 구매했을 때 제일 만족스러울지 구매 가이드까지 한번 정리해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며칠 사용해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 색깔도 좀 바뀌었는데요. 저의 머리 색과 똑같은 이 M3 맥북 에어 미드나잇 램 8기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지 테스트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해내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긱벤치 6 결과부터 볼게요. 두 번을 돌렸고요. 1회차 때는 싱글코어가 3047점, 멀티코어가 11658점. 2회차 때는 싱글코어가 3113점, 멀티코어가 11926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2회차 때 조금 더 점수가 올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보통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2회차를 돌려봤어요. 처음에는 6,990점이 나왔고 2회차 때는 6,969점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두 번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쭉 돌려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때는 최고 점수는 6,704점, 최저 점수는 5,342점이 나왔는데요. 안정성은 79.7%가 나왔어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6,704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 한 4-5회차 넘어갈 때부터 낙폭이 좀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쭈르륵 내려갔다가 5,000점대 유지하다가 조금 특이한 게 오히려 11번째 루프에서 다시 올라가요. 발열 관리를 해보려고 막 노력했던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바로 다시 5,000 초반대로 쭉 떨어졌다가 5,000 중반에서 초반대 정도로 점수를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로틀링 걸린 이후에 점수는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네벤치 결과는 CPU 멀티코어 점수가 8,685점, 싱글코어 점수가 1,887점이 나왔고요. 2회차 때는 멀티코어 점수가 8,024점, 싱글코어가 1,89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회차 다음으로 2회차 딱 돌렸을 때 멀티코어 점수가 600점 정도? 560점 정도 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싱글코어 점수는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CPU 온도를 측정했을 때 멀티코어 측정 시에는 최고 온도가 110도까지 찍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 42도에서 한 43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회차 정도 가니까 발열이 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저희 주연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맥북 에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영상 작업할 때 어떤지를 확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특히 파이널컷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뭐 4K 작업도 하고 하는 것도 이미 뭐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K 영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비트 전송률은 100메가비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편집으로 색보정도 올리고 자막도 올리고 블러도 올려봤어요. 그리고 총 분량은 14분 정도 됐어요. 작업할 때 프리뷰 품질을 풀로 설정을 하고 고품질 재생도 체크를 한 상태에서 해봤는데 버벅임이 있었습니다. 프리뷰 품질을 2분의 1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많이 버벅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할만하다 정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추출 시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소스 프로젝트를 4K로 그대로 추출할 때는 19분 37초가 걸렸고요. FHD로 추출할 때는 13분 7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소스, 동일한 프로젝트에 동일한 효과들을 넣어가지고 M2 맥북 에어 8기가 램 모델 에서도 똑같이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소스를 FHD로 추출할 때 M2 맥북 에어에서는 14분 2초가 걸렸어요. 약 1분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FHD로 추출하면서 이제 내부 코어 온도를 측정해봤는데 코어 온도가 최고 11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외부 온도는 참고로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꽤 뜨거워지는 편이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출력을 할 때 M2 맥북 에어에서는 최고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3는 온도 제어를 덜 하고 진짜 막 117도까지 올라가는 대신 M2보다는 1분 정도 더 빠르게 나온 거죠. M2는 1분 정도 더 걸린 대신에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M3 맥북 에어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또 8GB 메모리가 정말 충분할까?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구글 크롬에다가 탭을 두 개만 더 열게요.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탭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디 한번 포토샵도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 프로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작업을 하다 보면 프리미어 프로도 작업하고 포토샵도 작업하고 막 하거든요. 메모리 압력이 지금 39%까지 가거든요. 지금 또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고, 다만 프리미어 프로에서 한번 모니터링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아까보다 살짝 로딩 걸리는 거 이거 봐! 뭔가 더 실행 중에 하면은 이렇게 약간 느려집니다. 메모리 압력도 한번 보면, 와, 버벅거린다. 보시면 이제 메모리 압력이 59, 막 60 이렇게 가고 있죠. 이제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딱 사용을 해봤을 때 진짜 그냥 인터넷 창막 20개를 띄워도 사실 문제 없어요. 20개 띄우고 포토샵 켜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영상 프리뷰 재생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메모리 압력이 팍팍팍팍 올라가서 메모리 압력 6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버버버버버 막 절거든요, 노트북이. 그래서 제 생각엔 8GB 램은 진짜 영상 작업하실 분은 부족한데, 그냥 일반적인 뭐 인터넷하고 간단한 이미지 작업 같은 거 하고 웹서핑, 문서 작성, 영상 시청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8기가 램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M3 맥북 에어는 이제 클램쉘 모드에서 외장 모니터 두 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인텔 맥북 에어에서는 사실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버벅임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듀얼 모니터로 구성을 하면은 뭔가 램 사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사실상 듀얼 모니터도 별 영향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텔 맥북 에어 사용하시던 분들은 확실히 넘어가면 메리트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도 다 마쳤으니까 구매 가이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M3 맥북 에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인텔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두말할 것 없이 M3 맥북 에어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미 속도 면에서 최대 13배 정도 향상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일까 싶으실 텐데 바로 그냥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M2로 넘어갈까 M3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텔 맥북 에어를 몇 년 동안 끼고 사셨나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한번 구매하면 또 오래 쓰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M2 말고 그냥 M3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M3가 이번에 뉴럴 엔진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애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AI 기능들이 엄청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향후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산성이나 창의성에 관련한 스마트한 기능들이 또 나올 거래요. 굿노트 6에 들어가는 AI 작업, 픽셀미터 프로 이런 작업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것도 마찬가지로 AI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문서 작업이든 이미지 작업이든 생산성 작업이든 요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좀 뉴럴 엔진이 업데이트가 돼 있는 M3 탑재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3보다 M2가 20만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20만원 더 저렴하게 그냥 M2로 넘어갈까? 혹은 그냥 20만원 더 주고 M3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뉴럴 엔진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도 있고 듀얼 모니터도 쓸 수 있고,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점들 때문에라도 저 같으면은 그냥 20만원 더 주고 M3로 가서 조금 더 오래 쓸 것 같아요. 하지만 M2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M3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맥북 에어의 사양을 선택하려면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노트북 고를 때 되면은 CTO의 늪에 빠져가지고 얼마만 더 쓰면 뭐 추가할 수 있고 얼마만 더 쓰면 뭐 추가할 수 있고, 아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쓰면 프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250 주고 맥북 프로 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번 맥북 에어의 가격을 보면 램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27만원, SSD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27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램도 한 16으로 올리고 SSD도 512로 올리고 그러면은 한 번에 54만원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문서 작업, 뭐 영상 시청, 거기다 포토샵 열고 시네벤치랑 3D 마크랑 다 켜놓고 작업했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소스를 재생했을 때 버벅임이 생기는 정도.
진짜 그냥 웹서핑을 막 탭을 20개씩 열고 해도 전혀 문제 없이 빠르게 빠르게 로딩 되는 거를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맥북 에어로 뭐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하고 영상 시청하고 가끔 포토샵 좀 하고 요 정도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가볍게 그냥 애플 아케이드 같은 거? 롤? 뭐 요 정도 할 거다. 그러면은 전혀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그래도 좀 있는데 램을 업그레이드 할까요? SSD를 업그레이드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냥 나 넉넉하게 램을 더 올려서 창을 더 여러 개 쓸래. 모든 탭이고 프로그램이고 닫지도 않고 그냥 다 열어놓고 맥북 종료도 안 시키고 맨날 그냥 잠자기 눌러놨다가 다시 열어서 쓰는 거를 1년 동안 계속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소 36기가의 램을 써야 되는 이유가 사용 중인 창이 막 난장판으로 돼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네 옵션 추가하셔서 램 16 이상으로 가세요. 근데 램을 올릴 거면 차라리 SSD를 추가하십시오. 그러니까 8GB 램은 괜찮아. 근데 256GB SSD는 그거야말로 에바다. 종료가 삭제보다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SSD가 모자라면 파일이든 프로그램이든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램이 모자라면 그냥 종료를 하면 돼. 그래서 같은 180만 원이 있으시면 램 추가하지 마시고 SSD 추가하세요. 자, 여기다가 추가로 나는 맥북 에어로 영상 작업도 좀 하고 싶다. 뭐 릴스, 틱톡, 브이로그 용도 정도까지는 8기가 램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8기가 램으로 맥북 에어에서 FHD 정도의 영상 작업들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인터넷 창도 안 쓰는 거는 좀 닫아주시고 내가 쾌적한 램 환경을 만들기 위한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영상의 업이야. 영상을 많이 많이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에어로 하시려고 해요. 과감하게 프로로 가시고 특히 이제 그런 정말 업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엔 저는 깡통 맥북 에어를 구매해가지고 이걸로도 충분한 유저들이 있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맥북 에어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맥 말고 SSD를 올리셔라 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혹은 메일로 제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